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구금 상태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순천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권해 조례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구금 등으로 의정 활동을 못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표결 처리됐지만 부결되고 맙니다. 재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권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당연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은 공감대 속에 전국 76개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례안에 기권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고 있고 전국적 차원의 지방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나 도덕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을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고질적인 의회 내 파벌 다툼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더기 기권표들이 대부분 임종기 현 의장의 의회 운영에 반기를 들어왔던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의도와 초점을 벗어난 주장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발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결코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감정 다툼과 진영 간 대립에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켜낸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 현안 사업인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목성리 일대 6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보상을 90% 이상 마무리하고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라남도에 경관과 교육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쯤 공사에 들어가 2019년까지 목성지구가 개발되면 세풍산단과 LF스퀘어, 운전면허 시험장 개장 등과 맞물려 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역귀 가공업체 등 식품 가공 생산 업체들이 잇따라 장흥산단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장흥 바이오산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완도 해역에서 건져올린 미역에서 미역귀만을 잘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 가는 면발로 만들어진 미역귀는 소포장 과정을 거쳐 자연 그대로의 샐러드가 됩니다. 알긴산과 후코이단 성분이 많은 미역을 이용해 건강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장흥산단에 입주했습니다. 일본 시장이 이 미역귀 시장이 1조 원대가 넘으시다 보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목재 펠릿을 이용한 발전시설이 장흥산단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호남 최대 규모의 종합축산물 처리장 LPC가 입주를 위한 주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흥산단에 식품 바이오 관련 기업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 제곱미터 19.1%에 머물고 있는 장흥산단 분양률도 오는 6월이면 27%인 32만 제곱미터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장흥에 지금 한우라든지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산업이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종 준공 이후에도 투자가 부진하던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식가공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광양시가 민족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윤동주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섭니다. 광양시는 그의 일생과 작품, 영상자료 등을 모은 문학관을 진월면 망덕포구 인근에 건립할 계획으로 윤동주와 광양의 인연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종 SNS에 게재하고 윤 시인의 육촌 동생으로 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윤영주를 집중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영화 동주를 소재로 망덕포구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을 매화축제와 연계한 여행 코스로 알리는 등 윤동주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프랑스 낭트 예술대학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분교 입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낭트 예술대학 총장 등 실사단은 어제부터 오는 2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드라마 촬영장과 순천시 문화의 거리 등을 방문한 뒤 예술대학 입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낭트 예술대학은 프랑스 예술대학 가운데 5위권 내 드는 전문 예술교육기관으로 세계 각지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순천시 외 홍익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현지 실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지하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조성합니다. 야구장의 역사성은 살리면서 고질적인 주차난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한 뒤로 쓸모가 줄어든 무등경기장 야구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존 야구장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활용하되 관람석을 철거한 자리에 체육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등야구장 지하에는 1,200여 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반세기가 넘은 야구장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시민 공간을 만들고 불법 주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완전히 100%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1,2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될 걸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차 문제 해결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요구해온 인근 주민들도 광주시 계획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야구장이 광주 랜드마크니까 그 결맞는 주변 환경이 되면은 주변 상권도 훨씬 좋아지고 환경도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특히 주차장은 2019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포함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무수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줄 희망 도서관이 광양에 들어섭니다. 광양시는 어제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읍 사무소 건너편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광양 희망도서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희망도서관은 장난감 도서관과 북카페, 시청각실을 갖추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해양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여수 마린스쿨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와 함께 다음 달부터 동력수상 레저기구 제2급 조종면허와 수상 인명구조 자격 취득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의 마린스쿨은 종목별로 한 기수당 20명씩 총 5기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연간 200여 명이 해양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목소리와 함께 택시를 타기가 두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취한 20대 여성 승객의 집 앞까지 갔다가 차를 돌렸던 택시기사 55살 강모 씨. 여성 승객을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분노와 불안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피의자를 엄벌해야 한다, 무서워서 택시를 탈 수 없다는 글들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녀들 있는 부모로서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지난달 만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도로에 두고 가 숨지게 하거나 승객을 위협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기사가 붙잡히는 등 택시 관련 범죄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 씨는 폭력과 교통사고 등 전과 구범인데도 택시를 운전하는 데 결격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채용을 안 돼요.
특히 사업조합에서 이미 카트를 시킵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격증 여부.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택시기사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국고사업비를 확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최근 관련 보고회를 열고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등 모두 170여 건의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며 특히 농림수산 분야에 204억 원과 기반시설 설치 65억 원 등 모두 20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건의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백운산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 생산량만 100만 리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만 300여 농가에서 100만 리터 생산으로 30억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5리터에서 18리터까지 포장재를 10여 종으로 다양화하고 지리적 표시라벨에 채취자 이력을 포함시켜 채취부터 유통 단계까지 위생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에 대해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결정 통보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주식회사 포마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금 미지급에 따른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 당초 체결한 협약대로 매출액 3%의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짝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의성과 충북 제천의 수온주가 영하 9도선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7.5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7도가량이나 내려간 상태입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7.5도, 청주 영하 5.6도 등 전국에서는 반짝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5도, 대전과 전주 8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에도 다시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